미스 멘토 수강생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고금소총 편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재치와 해학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오디오 드라마 보이스 멘토 단막 극장 고금소총 편 이주국의 배짱. 조선시대 영조 때 한양에 이주국이란 한량이 있었는데 묵과에 급제했지만 권신에게 미움을 사서 보직을 못 얻어 속만 끓고 있는 신세였다. 하루는 삼청동 뒷산에서 심심풀이 삼아 활을 쏘며 소일하고 있는데 좋은 장기 하나가 꺽꺽 푸드득 하고 놀라서 날아가기에 겨냥에 쏘았더니 정통으로 맞고 그 아래 대궐 같은 큰 저택들 안으로 떨어졌다. 오, 제대로 맞았군. 이에 이주국은 곧장 내려와 그 집 소슬대문 앞에서 하인을 불러 꿩을 내놓으라고 호통을 쳤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무슨 일이슈? 이 집으로 내 화살을 맞고 떨어진 꿩이 쓰렸다. 어서 내놔라. 예? 꿩이라고요? 그런 꿩 떨어진 적 없소이다. 이놈 보게? 네 놈은 어찌 거짓을 고하느냐? 아주 못된 놈이구나. 놈? 참네. 이 양반아, 언제 봤다고 하대야 하대가? 아, 이놈이 경을 쳐야 정신을 차리려나? 긴말 말고 어서 내놔! 있어도 못 줘! 하인은 대감의 세력만 믿고 그런 일이 없다느니 있어도 내줄 수 없다느니 해 자연 언성이 높아지게 됐다. 아니 뭐 양반이면 다 반말해도 되는겨? 아니 양반이면 당연히 반말해도 되지. 상꺼사, 너 상꺼 맞아? 어? 상꺼 맞지? 양반. 이런 소란에 그댁 청지기가 쫓아 나와서 무슨 일 때문인지는 모르나 들어와서 얘기하라는 대감 마님의 말을 전하는 것이었다. 이에 이주국은 사랑마당에 들어서서 곧장 층계 위로 올라 굴례를 드리니 영창을 열고 내다보던 노대감은 우선 이주국의 장부다운 기상에 호감이 가서 하인들을 꾸짖었다. 이놈들, 남의 꿩이 들어왔으면 선선히 내줄 것이지 왜 이를 만드느냐? 대감이 야단을 치니 그제야 하인들이 숨겨놓았던 꿩을 내온 것을 보니 화살이 장기의 목을 꿰뚫고 있었다. 호, 자네 활솜씨가 대단하이 그려. 내 마침 심심하게 앉아있던 중이니 들어와 얘기나 좀 하세. 그리고 출출할 테니 술이라도 한잔하고. 이리하여 주인과 마주앉게 됐는데 이분이 다름 아닌 홍봉환이니 당시 세자의 장인으로 권세를 한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었다. 홍대감이 허우대가 훤칠한 청년 이주국과 마주앉아 얘기해보니 학식과 기계가 보통이 아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는데 부엌에서 장기볶음을 안주로 술상이 나왔다. 술맛이 아주 좋습니다. 대감, 한 잔 받으시지요. 아이, 고맙네. 아이, 자, 자네도 한 잔 받게. 아, 네, 감사드립니다. 잔을 주거니 받거니 웃음꽃을 피워가며 얘기를 나누다. 내 일전에 자네같이 호탕한 사람은 보지 못했네. 내 동생에게 자네에게 벼슬을 내리라는 서한을 보냈더이니 앞으로 자네와 함께 정사를 논해보세. 홍대감은 지필묵을 갖고 와 동생인 이조판서 홍인한에게 이주국에게 벼슬을 주라는 편지를 써서 하인을 시켜 당장 갖다 주라 이르고 다시 술잔이 오갔다. 술 한 호리병을 마시고 나자 심부름 갔던 하인이 답장을 들고 왔다. 이번엔 보직을 줄 수 없으니 다음에 보겠다. 자네 좀 기다려야겠네. 그것을 본 이주국은 다짜고짜 홍대감에게 꿩값을 주십시오. 제 꿩은 산 것이었으니 예사 꿩값
몇 곱을 주셔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홍대감은 부끄러워 이주국에게 돈을 던져주었다. 그런데 이튿날 기별지에는 그의 보직이 발표됐다. 그 길로 번듯하게 군복을 갖춰 입고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홍봉한 대감 댁이었다. 덕분에 한자리 했습니다. 어제 오죽이나 역정이 나셨겠습니까? 그 길로 그만두라는 쪽지를 보내셨을 것이고 이조 판서께서는 또 홍대감의 노여움이 대단하신 것으로 여겨 즉시 한자리 배정하신 겁죠. 그저 죄송합니다. 뭐라? 이 말을 들은 홍대감은 이주국의 배짱에 놀라며 껄껄 웃었다나 어쨌다나. 아무튼 이주국이라는 사람 기계가 넘치고 정말 배짱 한번 두둑하네요. 뭔가를 얻으려면 저 정도의 배짱은 있어야. 어휴, 그러다 황천길 가유. 예? 뭐라고요? 그러다 황천길 가는 수도 있다고요? 그려, 황천길 뒤진다고. 에이, 그것도 다 지 복이지. 출연 이주국 안진수, 대감 박지훈, 하인 윤성상, 해설의 유진욱이었습니다. 오디오 드라마 보이스 멘토 단막 극장 이주국의 배짱. 우리 선조들의 해학이 담겨있는 고금소총에서 이야기를 골라 손종환 구성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